집안 침하 문제로 오는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를 추진 중이지만 각종 정책적 한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침수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정부도 서둘러 침수 예측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만큼 위험하고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 장비를 갖춘다든지 하면은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태풍 등의 재해 노출 지수와 인구, 산업 등 재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도화한 겁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모릅니다. 해안가 주변 부동산 거래나 가격, 재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과 동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부동산 가격의 걱정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공개가 되면은 그런 위험 지역은 차츰 이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에서의 개발 행위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책 실현의 기초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즉 지역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에 있다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시는지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닥칠 해수면 상승의 위험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해안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주연뉴스 김도훈입니다.